모범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화합의 장을 가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현역 군인들이 전역 이후를 걱정하지 않고 국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임무 수행 중인 모범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국민들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장병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모범 장병의 아들은 직접 무대에 올라 각별한 존경심을 보여 감동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제 삶의 훌륭한 모범 답안은 아버지라고 믿고 앞으로도 묵묵히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예우를 위해 서울신문사 국방부와 협력해 격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범 용사로 선정된 장병 60명은 육군 30명, 해군과 공군 각각 11명, 해병대 4명, 국방부 직할 4명입니다. 국군 모범 용사 선발됨에 따라 군복 입은 것에 대한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는 모범 용사 60명과 그들의 배우자 등 모두 1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국군이 모두 모범 용사인데 저희 가족이 이렇게 선발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군복 입은 것이 더욱더 자랑스럽도록 더욱 성실히 헌신과 충성으로 복무하겠습니다. 가족 모두 고맙고 연우연한 사랑해. 모범 용사 중에는 6.25 참전 유공자와 월남 참전 유공자 후손을 비롯해 제1연평해전 참전 용사, 병역 면문가 장병 등도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아까 아드님이 아버지 존경한다 그랬는데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존경합니다. 보훈부는 현역 장병들이 전역 이후의 삶을 걱정하지 않도록 제대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노력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